네. 자, 이번에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임 범위는 배상 책임 발생의 근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반 불법행위하고 지금 특수불법행위 책임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5조에서 760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란 건 뭐냐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지금 가해자가 직접 어떤 가해 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책임 범위고요.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내가 관리해야 될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또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바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상 총 6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적인 눈에 익히셔가지고 좀 암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리에서 결국 보험이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게 본질이고, 그거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임의 본체는 여기에서 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근데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있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지금 또 특수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제보험. 근제보험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 책임. 이게 있다. 어떤 부동산, 동산과 관련된 책임, 그리고 동물 정유자 책임. 내가 기르는 귀여운 애완견이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바로 동물 정유자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명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건 또 부진정 연대 채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인데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기출이 됐고 약술 10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항상 좀 약간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보험 또는 시설 소유자 특별 약관과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감독 의무자에 해당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친권자, 후견인, 유치원 그 원장, 또 학교 교장, 이런 분들이 감독자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중간 책임주의라고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그런데 그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주의 중간에 중간 책임주의라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법 규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755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책임이 없는 경우, 이 책임 없는 경우가 바로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라는 거죠. 책임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 잘못해서 백화점에서 유리 도자기를 깼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엄마, 아빠, 부모가 책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 의무를 정말 타이트하게 자기 했다. 그러면 면책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입증에서 책임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가 예를 들어서 책임 무능자 있죠? 얘가 5살의 아이다. 근데 갑자기 백화점 가서 놀다가 도자기를 깨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얘는 지금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불법행위 750조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755조에 따라서 감독 의무자, 친권자, 후견인이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물어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감독 의무자, 그 타인, 피해자, 결국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있고 없는 미성년자인데 판례에서는 12세 이하는 책임 능력을 부인한다. 그리고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만 15세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다. 중1, 중2, 중1, 중2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례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이 개념적으로 뭐냐 그랬을 때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명정자. 포금을 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신상실자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집 아이 11살이에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12살 미치면, 자, 12살 미치면은, 지금 그 책임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남의 차를 동전으로 긁었다. 그 애, 이제 11살짜리 애들은 뭐 5학년 정도 되는데, 동전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동전으로 긁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상, 실무를 할 때도 이런 사고가 많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법률 자문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책임지는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집 아이가 8살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뛰어놀아 차가 파손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의를 받은 게 있는데 8살짜리 애들이 뭐 페라리라는 수입차 아시죠? 거기 위에서 3명이서 이렇게 점프를 계속하면서 본네트가 이렇게 완전히 우그러지고 파손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애들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고 불법행위는 750조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 부모님들이 공동 감독자 책임으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755조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지금 8살, 11살, 다 12살 미치죠? 그런데 만약에 18살의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차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왜? 오토바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랬을 때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살은 미성년자죠? 민법상 만 19세 이하는 이상이 성년자죠. 만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죠. 아까 12세 이하만 책임 능력이 확실히 없다 그랬으니까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 자,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755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한테. 아, 우리 애가 잘못한 건데 애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니까 우리 애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8살짜리 아이가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요? 변제 자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를 봤지만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아,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야, 이거는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적용되지 않지만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 부모가 직접 그 자녀를 교육, 양육을 제대로 시켰기 못한 그 책임을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가지고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놓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사례형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을, 사고 유형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뭐 이제 직원이 어떤 손님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사례 학습 포인트를 보시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피용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는 보험 종목과 관계없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제보험에서 보면은 EL이라고 해서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와 개념과는 별개의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책임주의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피용자, 어떤 직원이 피해를 줬을 때 그 직원은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보시고 자 보시면은 아, 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보시면 이겁니다. 결국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이렇게 설렁탕, 이렇게 아주 뜨거운 설렁탕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또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실수로 아이구머니나 하면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피용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죠. 불법행위 했죠. 과실로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고 그런데 이 직원이 보통 뭐 좀 어렵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분이어서 변제 자력이 보통 없다. 그러면 피해자는 돈 없는 우리 종업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용자, 사장, 대표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750조의 6조의 근거에서 그래서 타인을 사용하여 타인을 사용했죠.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홀서빙이라는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 음식을 나르는 업무죠. 그래서 제3자 손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댄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756조 종업원도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또 공동 불법행위 관계에 있다. 그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간 책임주의 나오죠. 이 중간 책임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불법행위에서는 입증 책임이 대부분 다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고의 과실,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이럴 때에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중간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과실 책임주의에는 해당되는데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사례 하나 보시면, 자,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실수로 손님의 요추에 무리를 주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킨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너는 750조. 트레이너 그 헬스장의 관장은 사업자는 756조에 의해서 그 우리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요. 그랬을 때 보험은 뭐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은 어떤 사고를 봤을 때 거기에서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항이 뭔지를 일단은 딱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고, 보험이, 아, 이 보험이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세요. 나중에 이제 학습하다 보면. 거기까지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한 50, 60% 이상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고를 보고 법률상 근거조항을 떠올리고 관련 보험을 떠올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깃집에서 화로를 들고 가다가 부주의로 지나가던 사람의 팔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조항 떠올리세요? 종업원은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그 사장은 자기가 한 것,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756조가 적용되고, 보험은 뭐가 있냐? 결국 영업배상 책임에 시설 소유자 특별 약관이 적용된다. 이렇게 탁탁 세 가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죠. 민법 제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우리 근제보험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에서의 사용자 배상 책임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사용자의 피용인이 제 3자에게 입힌 손해. 아까 봤죠? 우리 종업원이 손님을 화상을 입혔다. 이런 경우 가이 민법 제756조고, 이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사업주가 이 우리 근로자가 일하다가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골절이 됐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있죠? 거기에서 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안전관리 의무를 사용주가 해태했을 때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은 뭐냐면, 민법 756조는 그 손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근제보험에서 그 근로자, 손님이 아니라 그 직원, 종업원 자체에 대한 그 보험을 초과하는 그 손해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 틀리거든요. 근데 용어가 동일해요.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혼동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한번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서 피용인이 잘못해서 우리 사용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종업원이 부주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잘못으로 이렇게 내돈 나갔으니까 너 월급에서 깐다. 이게 구상권이에요. 그런데 가혹하죠. 일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구상권 하면은 정말 돈 없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잘 인정은 안 되지만, 어떤 중과실, 고의적인 어떤 행위, 중과실, 이런 거는 구상권이 또 성립을 합니다. 왜?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피해를 준 거는 종업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구상권이 성립한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지금 받고,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받고, 세 번째는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도급인의 책임은 지금 이제 먼저 사례를 먼저 보시면 내용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급.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급계약이 뭐냐 봤을 때 도급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보시죠. 건축. 아, 내가 돈이 지금 뭐 5억이 있는데 이 경기도 쪽에 예쁜 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돈 주는 사람. 그리고 건축주, 건축업자가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일을 맡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 뭐 골조가 떨어지면서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어요. 그게 바로 이런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도급인은, 도급인 아까 뭐라 그랬죠? 집 지어달라고 시킨 사람, 도급인, 수급인은 건축업자, 집 짓는 사람, 수급인이 그 일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 건축업자가 그 집을 지으면서 인부도 쓰고 근로자를 쓰는데 그 근로자들이 잘못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다. 또 불이 나서 옆집에 불이 옮겨붙어서 손해를 줬다.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진다? 수급인, 건축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 지으라고 시킨 사람, 그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도급인, 수급인 있죠? 그리고 피해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수급업자가 피해자는 수급업자,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도급인, 그냥 발주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이제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죠.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자 원래 책임 안 지는데 맨날 그 출근 와서 그 건축 현장에서 우리 집 잘 지어지나 맨날 구경하면서 감독하고 아 빨리 이것 좀 이렇게 해 막 지시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도 시킨 사람도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노무도급인이 있습니다. 노무도급이라고 있어요. 노무도급. 이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급인이 도급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매일같이 출근해서 그 건축업자가 어떻게 하는지 야 여기다가 뭐 철근 4개만 박어 예를 들어서 10개만 박으면 되는데 뭐 10개를 박아야 되는데 4개만 박어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여러가지 지시에 따라서 건축업자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도급. 이거는 말이 도급이지 실제로는 직원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노무도급이라고 하고 그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진다. 결국 이 경우는 도급이 아니라 그냥 종업원이다. 근로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756조 이거 전에 배웠던 사용자 책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무도급이라는 개념도 시험에서 충분히 지문으로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도급이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시나 감독을 매우 타이트하게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적용돼야 될 조항이 뭐냐? 그랬을 때는 757조가 아니라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가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이 있는데 지휘 감독 관계에 있을 때 이건 노무도급이다. 실질적으로 도급이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죠.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건물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기본적인 책임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연계해서 시설 소유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한 손해는 보통 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해서 그 법리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사례에서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로 화재, 폭발,
등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그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할 때 본 조항을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작물 점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했죠. 중간 책임주의. 그리고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작물 소유자 무과실 책임.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민법의 대원칙, 과실 책임주의가 그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보통 특별법에서 많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민법인 기본법에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무과실 책임에 해당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작물이 뭐고 하자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공작물이라는 거는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모든 뭐 부동산, 동산, 이런 탁자, 이런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물건들이 그렇게 보면 되시고, 하자는 뭐냐?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최소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망치가 있다 했을 때 망치가 갖추어야 할 안전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바로 하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작물의 설치, 보전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공작물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집니다. 1차 책임. 1차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혜택하지 않았다. 나 열심히 주의 의무 다 했어. 그랬을 때는 그게 입증이 예를 들어서 됐어요. 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공작물 소유자가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죠. 무과실 책임을 진다. 공작물 점유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 될 수가 있죠. 점포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제 공작물 소유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피해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청구하고 이제 면책이 됐을 때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든지, 무빙워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됐다. 그러면 공작물 점유자가 누굴까요? 그 마트 자체가 공작물 점유자이자 소유자가 되겠죠. 마트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책임이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감전돼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 아까도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 노래방 업주가 공작물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758조 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 관리자 특약. 그리고 두 번째, 고시원에서 누전으로. 지금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죠. 누전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죠.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의 의무가입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보험으로서 이게 들어가고, 초과손해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구상권 얘기예요. 구상권. 여기 보시면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사고가 났어요. 승강기가 추락한 거예요. 승강기가 추락해서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최초 공작물 점유자가 있겠죠. 공작물 점유자가 있고 공작물 소유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엘리베이터는 공유 부분이니까 건물주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승강기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도 건물주, 공작물 소유자도 건물주가 되겠죠. 근데 무과실 책임이죠. 무조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만약에 승강기 수리업자한테 보수 유지 업무를 맡겼어요. 정기적으로. 그 사람 맡고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 승강기 수리업자가 보수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1차적으로 이 사람한테 무과실 책임이죠. 전액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공작물 소유자는 여기 있죠.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 승강기 수리업자죠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공작물 소유자가 먼저 물어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수리업자한테 야, 네가 수리 잘못해서 이런 사고 났고 내가 지금 뭐 2억 물어줬으니까 그거 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상권이라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과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이것도 중간 책임주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 소유자 책임은 규정이 안 됐어요. 그냥 점유자가 책임지도록,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없어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면책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입증 책임의 전환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거의 사실상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관한 자, 예를 들어서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누가 있을까요? 애견 호텔 사장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자, 사례를 보시면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 다리를 물어서 사망했다. 폐혈증으로. 이런 사고 있죠? 실제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던 말이 뛰쳐나가서 차량을 파손했다. 이런 것도 제가 보상 실무할 때 실제 보상해준 사례인데 내용을 보면은 집에서 아저씨가 말을 한 마리 키웠어요. 시골인데 거기서 자기가 한 번씩 타고 싶을 때 타는 거죠. 그래서 타다가 근데 그 말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도로를 혼자서 질주하다가 뒷발로 이렇게 차량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서 되는 경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견 호텔에서 탈출한 강아지가 행인을 공격했다. 이제 놀러 휴가를, 가족이 다 휴가를 떠날 수 있죠. 그럴 때 애견 호텔에 강아지를 맡기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애견 호텔에 있었는데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긴 순간부터는 누가 책임져야죠? 애견 호텔 주인. 근데 애견 호텔은 애견을 보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체죠. 그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은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 이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애견 호텔 사장이 질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사육하던 한우, 젖소인데 젖소가 뛰쳐나가서 담벼락을 파손했다.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죠? 목장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목장 주인이 책임지는데 일상생활인가요? 젖소 젖자 가지고 그거 다시 원유 그 우유 회사에다가 그 팔 원액을 팔잖아요.
이 사람 사업이에요.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관리자 특약을 가입하고 있어야 보상이 되는 사고다. 그래서 책임관계, 보험관계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자, 마지막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집단으로 한 명을 구타한다든지 뭐 학교폭력도 해당될 수가 있고 또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밤에 모여서 불장난을 했어요. 불장난해서 하다가 실수로 고의로 하면 뭐죠? 방화, 보험에서 면책. 근데 실수로 불장난하다가 온 산을 다 태워먹었습니다. 손해액 20억 이렇게 났어요. 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은 보상이 돼요. 왜? 실화니까. 과실로 불이 났으니까. 이런 사례도 제가 보상해 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손해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보면은 가입금액 한도가 1억입니다. 그러면 1억, 2억, 3억, 4억. 4억이 가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손해액은 20억이다. 그러면 1억씩 다 보상 한도까지 다 차도 16억이 남죠. 그러면 16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부모님이 각각 4억씩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죠? 이런 거죠. 그런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공동으로 한 게 아니라 1차 사고, 2차 사고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면은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입니다. 이게 아까 1항, 2항, 3항이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그 다음에 교사 방조. 아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불을 장난하다가 불이 났다든지 또는 다른 친구 한 명을 뭐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다. 이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거고요. 집단 폭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1차 사고 후에 2차 교통사고.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술 먹고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이라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가 1차 밟고 지나갔죠. 2차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1차 사고 때 이미 사망을 하신 건지 1차 사고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2차 사고 때 사망을 한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공동 불법행위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를 위해서 그게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 이런 사례를 하나 딱 유형과 맞춰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야지 탁탁 떠오릅니다. 그 다음 교사 방조는 뭐냐? 교사는 청부살인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뭐 살해해달라. 교사,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방조, 망만 봐준 거죠. 누구한테? 야, 내가 지금 뭐 은행을 털 거니까 또는 뭐 이렇게 절도를 할 거니까 너는 망만 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그냥 공동 불법 행위자로 통합해서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거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 한마디로 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키면 그게 교사. 방조는 불법행위를 보조 내지 조력하는 걸 보조. 망만 봐준다든지 그냥 단순한 작업만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도 방조범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 불법행위가 이제 성립을 했어요. 아까 그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성립했다.
그러면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되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연대채무라는 게 나옵니다. 연대하여. 이게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연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네 명이서 한 명을 폭행했죠. 그래서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나왔다. 400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4명이니까 한 명씩 100만 원씩만 지불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그 4명이 전부를 이행할 책임. 누구한테든 피해자는 4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대 채무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불자 한 명에 대해서도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우리 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변제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만 원을 다 갚아줬을 때는 이제 그 채무가 다 소멸하는데, 이 부진정 연대 채무는 이 변제만 인정하고 다른 조건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 그리고 그냥 연대 채무를 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 다만 판례에서는 원래 부진정 연대 채무는 내부 분담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불자에게,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근데 판례는 구상권이 있다고 하면서 내부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명 중에서 한 명이 400만 원 전액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다른 3명한테 각자, 야, 내가 400만 원 지급했으니까 너희들 4분의 1씩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상권이라 하고 내부 분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인정한다. 그게 부진정 연대 채무지만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진정 연대 채무 이 용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불법행위 책임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하나 숙제를 내드릴게요. 책임법리 약술 대비 해가지고 문제 세 가지 정도 제가 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나중에 이제 서브노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드리면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와 개념을 서술하시오. 5점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수 불법행위 중 입증 책임 전환이 이론이 적용된 조항 3개 이상 적으시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간 책임주의. 말씀드렸죠? 고의과실은 원래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을 가해자 쪽으로 전환시킨 게 중간 책임주의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사용자 배상 책임,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이렇게 그런 3개 이상 이렇게 약수를 해주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 불법행위 유형 세 가지 말씀드렸죠?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 교사 방조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고, 책임의 성질 뭐라고 했죠?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부분 이렇게 목차 잡아서 정리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재 체크사항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책임 무능력자 13페이지부터 지금 19페이지,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습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그 줄치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드시 연필로 줄치고 볼펜으로 적거나 줄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연필로 치고 두 번, 세번 했을 때는
쓸데없이 줄친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체크할 때는 연필로 이렇게 개념이나 이런 중요한 문구들 제가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하고 지금 특수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배웠는데 기출문제 보시면 2014년에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약수라라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약술 10점,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열거하고 내용을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약술 10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별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이거죠.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약술하시오.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만 12세 이하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그랬고 그 사람들은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755조에 의해서 그 감독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 그 법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2014, 16, 17 이렇게 나왔었고 18, 19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020 내년에 이제 이번에 시험에 약술형 10점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임 법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좀 약술 10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 책임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법상의 책임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